역시 이영표 위원은요 터치라인 옆에 있을 때가 제일 어울립니다. 자 유상철, 유상철 슛! 커터 보세요. 역시 최연수. 제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요. 네, 제가 이영수 위원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? 네, 최훈수 감독 이 자선 축구에서 결정력 좋았던 애가 단 한 애도 없습니다. 네, 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. 아, 이거 일부러 이러긴 힘들거든요. 네, 저래서 이제 한 10개 차서 이제 어쩌다 하나 넣으면 그때 이제 발로텔리가 나오는 겁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자, 2002 월드컵팀이 지금 의외로 네, 선전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는 뭐 이용표의 거의 동무대. 네. 네. 그러나 실속은 없어요. 그렇죠. 아, 지금 최용수 감독이 거의 지금 혼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. 네. 어, 좀 안 되겠네요. 네, 그리고 이 홍명보 자선 축구를 역대 보시면 김신욱 선수가 수비 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예. 네, 지금도 그렇거든요. 김신욱 선수가 그리고 수비를 좀 했었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. 수비 또 가능한 선수입니다. 네. 네, 저 보세요. 아. 네, 최용수 감독의 슈팅은 전혀 영점이 잡혀 있지 않아요. 지금 최용수 감독이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닙니다. 아,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에요. 네네. 항상 그랬어요. 네. 아, 정말 축구! 고요한 대단합니다. 네, K리그 현역 슈퍼스타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네요. 순식간에 네. 김병지를 뚫었습니다. 그리고 서울 관중에게 선물로 줍니다. 네. 아, 오늘은요 원래 이 자선축구가 세리머니 즐기는 맛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런데 사인볼을 팬들에게 직접 준다고 합니다. 뭐 세리머니도 재밌는 거 나오긴 할 거예요. 네네. 네. 지금 석영숙 씨도 있기 때문에 예. 네, 걱정은 안 합니다. 자 고요한 아하. 자 이렇게 첫 골이 나왔습니다.